일단 경기입니다. 하승호지의 이재동이 무너지고 노영훈 선수가 우리 경기에 추격을 했습니다. 하승호지는 테란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스 슬라이드 있다는 걸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콜로세움 2에서는 프로토스가 테란을 상대로 19대 13으로 앞서고 있고, 게다가 노영훈 선수가 세 번 나와서 테란을 상대로 모두 다 세 번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는 만큼 이재동 선수가 패하고 선수석에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노영훈 선수가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게 있다고 봅니다. 조병세 선수는 최후의 1인에 완벽한 경기를 가는 디디벙클 찐다는 걸 보여줘야죠. 혼자만의 경기가 아닙니다. 앞서 패배한 선수들과 여기 있는 팬분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조병세 선수는 앞으로 쭉 달려야 됩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 시작 합니다. 5세트 경기의 콜로세움2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니 5시 노영훈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승호주의 프로토스 노영훈 선수 5시 1시에는 1킬을 달성한 조병세 선수입니다. 엄청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동 선수 팀의 상징을 꺾은 선수가 조병세예요. 여골킬의 신화를 쓸 수 있을지. 결승전에서 여골킬이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야, 결승전 여골킬이라면은 진짜 사건 중에 대사건이 될 수 있겠죠. 시즌2의 여골킬 다른 선수가 아니라 이재동이 해냈습니다. 네. 네. 조병선 선수의 얼굴이 다시 나오네요. 그렇죠. 네. 노영훈 선수 오늘 경기를 위해서 많은 땀을 흘렸을 겁니다. 예. 이재동 구성 선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자존심이 굳어졌을 거예요. 네, 그렇죠. 확실하게 자신의 강한 모습을 노영훈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 콜로세움2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사실 플레이오프 때부터 노영훈 선수가 준비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예, 그때는 워낙 이재동 선수가 혼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예, 오늘은 자신의 실력을 이 결승전이라는 큰 무대에서 여실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네요. 이재동이 3킬까지 딱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 구성훈 선수와 같은 든든한 선수가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맵은 자신이 항상 나와서 테라를 이기던 맵이에요. 이러면은 노영훈 선수가 지금 이 현장 분명히 떨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마음 편하게 경기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카드였습니다. 자, 네. 과연 이번 경기에서 노영훈 선수가 조병세 선수 잡아내고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런 부담감보다도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노영훈 선수가 항상 이겨왔던 그런 전장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노영훈 선수의 연습한 그대로만 과감한 전략도 한번 보여주면서, 예, 확실하게 그 어필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노영훈 선수가 마무리할 수도 있겠죠. 경기 시작 전 인터뷰 바로 이런 거요. 비쳤습니다. 네, 그렇죠. 비쳤죠. 넥서스 바로 올리고 있는 노영훈 선수입니다. 배짱 좋은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센터 쪽 가로질러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터치가 지금 가능한 이런 상황인데요. 조병세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이 선수의 공격하는 타입을 보면은 뭐 병영태 선수를 때로는 능가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강하게 상대방의 전략을 공격으로 파고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공격적인 플레이를 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첫 서치가 됐고, 네, 가깝습니다. 그렇죠. 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정찰을 하고요. 네. 잔기의 여건이 위쪽으로 올라갔는데요. 공격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걸리죠, 걸려! 맞네요. 아, 예. 아, 이거 차라리, 예, 프로볼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는 나갔는데, 네, 오히려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본진 안쪽에서 원팩, 그리고 바깥쪽에서 또 투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한 방에 밀어붙일 이런 생각을 아마 뭐 조병수 선수가 했을 수도 있겠는데, 예, 이제는 좀 우회를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SCV 나오죠, SCV! 야, 내려옵니다. SCV 나오죠. 내려옵니다. 벗고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프로브가 빨리 봐야죠. 예, 지금 맞거든요. 시간도 필요 없다. 다 찍어내요. 병력이 나오는 모든 게이트웨이 넥서스에서 병력을 다 찍어야 됩니다. 질러 찍고 배터리 지어야 됩니다. 질러 찍고 배터리도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거든요. 조병세 선수 칼을 뽑았어요. 조병세 선수 머리 죽으면 안 되죠. 당연히 SCV 올 때까지. 네. 자, 일꾼이 아래쪽 내려갑니다요. 내려갑니다. 자, 벌초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질러 나왔어요. 질러 자, 내려갑니다요. 한머린. 자, 벙커가 완성이 됩니다. 벙커. 자, 머리는 못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머리는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프로브가 끝까지 추격해야 됩니다. 앞마당 넥서스 지금 소환하고 있거든요. 머리는 끝까지. 자, 벌초 나왔는데요. 벌초가 나왔습니다. 벌초가. 추가 벌초 계속 충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벙커에 머리 들어가고 벌초 도착하고 이러면은 뭐 프로토스도 병력 나오겠지만 난리 날 수 있어요.
머리 조심해야 돼요. 네, 머리 지켜줘. 머리 벌쳐. 벌쳐. 아, 벌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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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벌쳐입니다. 벌쳐까지만 땅방아하면 되거든요. 네, 이게 이 상태에서 드라군이 하나만 더 나와도 헤기까지만 쌓이면 대단히 맞습니다. 둘러싸고. 아, 일꾼이잖아요. 아, 자기 일꾼 때문에 둘러싸였어. 자기 일꾼 빼야죠. 자기 일꾼 빼면서 드라군 뒤로 빼야죠. 벌쳐 잡아야 됩니다. 벌쳐. 드라군을 잡는다. 아, 자, 추가 벌쳐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추가 드라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못 벌었어요. 자원 제 시간을 못 벌었습니다. 지금 드라군이 찍힌 곳이, 찍은 곳이 나오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원 채취가 안 돼요. 자원 채취가 안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거 이거 자원 채취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파일럿까지 깨지면 병력 더 이상 안 나오죠. 파일럿 하지만 어쨌든 지금 테라는 자원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벌처만 계속 보내고 머리만 계속 보내도 얘 지금 업아웃했기 때문에 조명 선수가 우위를 점할 수가 있죠. 네. 아빠가 벌처만 잡아야죠. 벌처만이 나두면 큰일 납니다. 프로우만 잡아도 돼요. 프로우만. 네. 프로우만 잡아줘도 돼요. 더 이상 노영훈 선수가 사실 병력 생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로우 쫓아내기만 해도 벌처가 아래 위로 돌아오면서 아, 양쪽 모두를 지금 마비시킬 수 있거든요. 추가 벌처가 내려옵니다. 조명수 선수 병력이 자, 노영 선수의 심장으로 들이닥치고 있어요. 자, 네. 프로브 두 개 남자, 아, 계속 있네요. 프로브 잡아주면 됩니다. 조명선 선수. 프로브. 자, 어떻게든 노영은 막아내야 됩니다. 아직까지 프로브가 있거든요. 자, 그 세 개까지만 딱 버텨내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 전에 프로브가 많이 늦게 되면 지금 벌처 되게 잘 맞고 있거든요. 되게 잘 맞고 있어요. 자, 프로브로 감싸는, 벌처를 감싸는 컨텐츠는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노영 선수. 그렇죠. 자, 잠깐 더 들어왔습니다. 네, 드라군 잡아내고 지금 드라군 죽으면은 추가 드라군이 나오기 전에 드라군 죽으면 큰일입니다. 잡으면 안 되거든요. 잡히면 안 되거든요. 가능성이 없어져요. 가능성이. 아, 일꾼 한기라도 생겨내야 되는데요. 자, 드라군 안 나오면 못 막아요. 드라군 안 나오면 드라군 안 나와. 아, 실제 결승전에서 이런 게 공격적일 수가 있나요? 결승전입니다. 이건 대단한 끝이에요. 진짜 심장이 뛸만 하고 상대방의 이런 기술적인 전략에 정말 당황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조명태 선수는 그냥 마음속에 몸속에 피가 아니라 아드레날린이 흐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조명 선수 과감한 판단, 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떨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 결승전에서 이런 유형을 만들어내네요. 승리를 보려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선수가 조명태 선수입니다. 네, 노영호 선수도 정말 과감한 더블 넥서스를 하기는 했지만 결승전에서는 이런 강한 선택을 해야 이 자리에서 승리를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영훈 선수 상대로 비밀병기 노영훈 선수 상대로 해서 승리를 따내 조병세 선수님과 분위기를 뒤바꿀 수가 있어요. 이 조성을 꺾으면서 CJ한테 자존심을 세웠고 노영훈 선수를 꺾으면서 분위기를 탔습니다. 멀지 않거든요. 이제 이 팀만 하게 되면 영월팀 철승, 영월팀 조병세 팀을 우승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죠. 딱 두 번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워야 돼요. 이제 두 명 남았고 딱 한 명만 꺾게 되면 1대1입니다. 자신 앞에 딱 한 명만 남게 되기 때문에 조명에서 더욱더 힘을 내야 되겠어요. 김내희씨 이재동을 잡아냈거든요. 예. 어떤 선수가 나와도 상대할 수 있는 선수가 조명세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화승오지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노영우 선수 카드 써서 그래요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카드가 없으니까 분명히 구성훈이라는 에이스 카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화승오지가 유리한 건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조명세 선수가 두 경기 따라왔죠. 하지만 그래도 화승우주가 한 경기를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구성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화승우주가 유리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장의 카드가 출격해서 조병세만 잡으면 끝이거든요.